운동을 해 그냥. 어제 그 아빠 친구 아저씨 그 아저씨 후배인가 친구인가 그분이 우리 그 수갑 선생님 친구야.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제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이름이. 근데 그분이 애들이 맨날 별명 불러가지고 이제 나도 지나니까 선생님 이름이 가물가물한 거 이제. 근데 왜 그 선생님 이름을 기억을 못 하냐고. 안재요? 안 씌웠던 것 같은데. 아, 엄마는 왜 조씨라고 얘기해? 안재. 아우. 근데 선생님 그 선생님은 애들이 난쟁이 많이 아픈가 본데. 어디가 그랬죠? 어디가 그랬죠? 아프기도 한데 엄살도 심하고. 간식 안 가지고 금방 괜찮아. 남자야 좀 단순하긴 하네. 아팠어. 아니 시율이 나이키에서 위에 거 사이즈 없어서 시켰거든. 거기서 주문했는데 택배로 오는 거야. 위에 거 있는데 언니 당분간 우리 없으니까 뛰어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택배 좀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까 좀 언니가 좀 맡아주세요. 그래서 알겠어 언니. 이게 누가 하율 아빠? 어? 이거 아세요? 봤어? 뭐? 투표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. 야 14명이 나가. 골키퍼 한 명에 14명이 나가라고 간다고. 응? 안 나누겠지? 후보 엔트리까지 포함한 건가? 후보 있죠. 근데 뛰면 안 되는 후보들이 있어서 그렇지. 걔네 들어가면 한 세 골 넣어요. 얘네가 다 못한 애들이야? 어 이기고 있으면. 근데 왜 그런 애들이 죽어라? 그러니까. 아니 예비역도 있어야지 또 같이 그랬으면. 예비역은 예비역인데 얘네가 자꾸 먹혀서 시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어제도 그러잖아. 엄마 만약에 이번에 가가지고 계속 그러면 자기도 옮길 생각이라니까. 이렇게 자꾸 치면 짜증나나보구만. 이거 잘 찍었지. 하율 아빠 미역국 줄까? 어, 잘 찍었네. 하율 아빠? 친구 좀 잘 챙겨줘요 언니. 친구야. 저는 좀 먼저 누울게요. 담배한테 빨러 나간 것 같은데? 여기 방에 가요. 벌써 피부 들어와서 손 씻었어요 벌써. 벌써 빨고 왔죠. 나 빨아 빌고. 아우. 왜 자꾸 어디 걸리니? 일로 와봐. 그거 하자. 빨리 하면 안 돼, 세훈이 언니. 하율 아빠 줄래서 내가 먹네. 어, 안 먹는데? 응, 대답이 없어서. 하율 아빠. 안 먹냐고 친구님이 물어보잖아. 아니야, 안 줘. 밥. 어. 나중에 먹어. 나중에 나 안 준다. 나중은 없어. 내 찾아 먹을게. 나중에 퍼 먹어. 그래 퍼 먹어. 여기는 각자 도생. 각자 도생. 김치 먹어야 돼. 신혼부부는 언제 가지 하율 아빠? 신혼부부는 우리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. 닫았어요? 아니 문 열었어. 우리 다 못 들어가. 어 맞아. 나눠 가야 돼. 따로 앉아야 돼. 신혼부부 따로 앉게 만든다고? 부직전이. 부직전. 자유시장. 우리 한 신혼부부 아무도 없어요 다. 부부부부. 아니 부부부부. 다 오래됐어. 안 가봤으면 그러지. 우리는. 다 오래됐어. 아 근데 시우리가 원래 김치볶음밥 이런 거 안 먹었잖아요 언니. 근데 시우리가 김치볶음밥 거의 거 반했어. 그래갖고 원래 우리 그때 저번에 원주 왔을 때 시우리가 쏘기로 했었거든. 시우리가 안 쐈어. 못 쐈어 우리가 못 들려서. 근데 시우리가 뭐래 시우리가 이제 내려오면서 아 올라오면서 시우라 이번에는 쏴라 이러니까 돈 없대요. 제 쫌생이야 언니 쫌생. 시우리가 쓰면 한 달 용돈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?
그럼 또 생기지. 돈. 근데 하은이는 잘 쏘거든. 잘 쏘면 이제 그만큼 또 주지. 이거 봐봐. 이거 하자. 이거 진짜 크지. 이거 하자. 저라는 돈을 주는 족족 다 쓰더니 응. 용돈 카드 만들어가지고 갖고 응. 일주일에 한 번씩 5,000원씩 줘요. 응. 지가 쓰면 잔액이 남는 게 보이니까 모으더라고. 맞아, 그게 상징도 해봐야 돼. 5만원 모았거든. 하율이가 옛날에 이제 졸업할 때 다 됐잖아.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에 맨날 1학년, 2학년 때 가가지고 맨날 탕진하고 오고. 그래서 언니가 같은 회사 와이프란 말이야. 그래가지고 야 하율이 막 언니 그냥 냅둬요 내가 이랬거든. 그래가지고 탕진잼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지가 돈이 없잖아. 그래서 돈을 안 줬다? 그러더니 이제는 지가 엄청 잘 모아서 지가 옷도 주문해서 지가 사고 막 이런단 말이야. 나 호랑이 닦아. 그렇지. 잘했어요. 나 이거 갖고 놀아. 안 돼요. 안 되고 시우리 가야 돼. 까치발도 무사했네. 어디 와서? 밑에 층에서 쫓아 올라왔어? 형아 안 와줘. 다 아빠야.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한테 다 아빠. 선생님한테 다 아빠. 우리 오빠한테 다 아빠. 오해의 소지가 있어. 모든 남자들 다 아빠를. 아빠를 잃었어. 그래도 남자한테 아빠가 된 다행이네. 아니 개미한테 다 아빠라고 선생님한테 다 아빠라. 준아. 형 안아줘. 어? 내 핸드폰. 여기 어디 있는데? 여기 머릿속에 숨겨놨어. 손범이. 아빠. 문고리도 아빠 하면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냐? 아이고.
주말에 갑자기 심심해졌어? 뭐야? 뭐야? 뭐야, 준아? 아빠 들에다가 이게 아니구나. 말을 하는 것 같아. 아빠 없다. 그럼 이제 말 자유롭게 삼고 이제 몇 살에 갈려니? 세 살 때도 말 못하는데 나는 이제 두 살도 안 됐어. 다 사람들이 세 살인 줄 아는데 아직 두 살이네. 떨어져 떨어져. 갑자기 허기졌나? 아, 나 갔다 왔어. 그러니까 거기 또 산이잖아 또. 아니 한번 그 어디지? 어디 동네에 출렁다리는 거기서 아저씨 떨어졌을 것 같은데. 여기 아니야? 여기 아니야. 어 진짜? 여기서 사고 났었던 것 같은데. 나 근데 그래서 그런데 가기 싫어. 아직 죽고 싶진 않아서. 살아야 돼. 악덕해서 살아야 돼.
타요? 데코 타요? 욕실 같은데 까나. 나도 지금 그거 하고 싶네. 아니 우리 집 언니 화장실 우리 집 타일 알죠? 우리 집 타일 기억나요? 고모부가 술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나고 술을 덜 깨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앉아서 딱 있는데 우리 타일 보고서는 저버릴 뻔했다고. 왜? 이렇게 그 육각형으로 돼서 검정색과 하얀색 말이야. 쉬다 보다 멀미 나서 혹시? 아 멀미 나는 거지. 쓰러졌어 혹시? 아니야. 뭐 토할 뻔했다고. 토했어? 토할 뻔했다고. 시우리한테 이런 영상 찍어서 보내줘. 엄마 떡 두 개 주면 안 돼? 한 개 다 먹어버려. 너 어떡해? 또 갖다 먹어. 드디어 너희들이 배고프기 시작했다. 하율이가 뭐 요즘 노래에 꽂혔어? 응? 하율이가 요즘 노래에 꽂혔어? 왜? 몰라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아. 누가? 여기저기서. 쟤 원래 노래 좋아해. 대낮에 노래방 한번 가볼까? 아 어제 노래방을 안 갔구나. 삼촌이랑 안 놀아주지. 내가 노래방 가지도 안 가는데. 아 그래? 친구들이랑 가라 하지. 여리 오라. 홍준아. 윤아, 이리 와. 윤아, 이리 와. 떡 먹어. 앉아.
손준서 손준호 손준서는 아버님 동생인데 손준호 손준호 네 야주준아 네네네 네, 선생님 준아 네 야주 네 잘하는데 어머 그래 쏟아서 주사 이제 그릇에다 이제 밥까지 집어넣냐 다 먹어 이게 뭐야 누가 그랬어 아빠 모든 흉형 대표적인 흉형사가 아빠야? 아빠야 다. 뭔데? 아이고 조커로 만든다고. 강아지를? 강아지를 양쪽 입을 찢어갖고 그 찢어서 유기를 시켰어. 미쳤네. 이런 미친놈들이다. 아, 대박이야. 그래. 불났어. 들어와. 준아, 고모 가자. 고모 간다. 안녕. 고모 안 와. 뭘 그렇게 먹어가냐고.